르비에트가 많이 많이 나와주기를 저 역시 진심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꽉일사! 저도 다음엔 목소리만 보낼까요? 남병의 블루클럽. 블루베리님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스파이 패밀리의 요르포저 역을 했었고 쿠키런 킹덤의 벚꽃맛 쿠키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원신의 호두 역을 한 성우 김하루입니다. 지망생 때도 이미 알고 있던 또 후배기도 했고 동생이기도 해가지고 너무 늦게 모셔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유,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그 전에 뭐 요청을 한번 주셨었는데 제가 또 성격상 뭔가 부끄러워하고 이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셔가지고 이번에는 가보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또 승우랑 동기입니다. 동기고. 그렇습니다. 네, 뭐 민승우 때 항상 얘기했던 건데 두 사람이 입사 1일차 때 제가 얘기 너무 많이 하죠. 골판지 전사 어제 주인공 황찬으로 가가지고 첫 녹음이라고 이제 저희 기념으로 사진 찍자고 해서 나 그 기억이 나. 맞아요. 이 기수와는 정말 많은 작품을 했었고. 맞아요. 그리고 또 우리 또 보라보라. 전설의 보라보라. 맞아요. 네. 아 그때 바쁘셨는데 출연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아유 아니야. 그때 공약 걸어가지고 또 블랙캣 코스프레하고 머리 금발하고 갔었잖아. 탈색하고. 남카 채널 남카라는 아프리카 방송을 했었고 난도영 성우님 난도영 성우님과 에사페에서 네. 에사페 또 얘기 안 할 수 없죠. 또 에사페에서 같이 듀엣으로 노래도 불렀습니다. 기억나? 다키시메타 고코로노 코스모 아직 기억이 나. 그것도 기억나고 가끔 놀림 당하고 있어요. 안녕 블루베리. 이제 드디어 두 분을 영접하러 가겠습니다. 호두 앤 르비에트. 르비에트 성우 곽윤상 성우님은 안 오시나요? 윤상형님은 시간이 좀 맞지 않았어요. 윤상형 좀 죄송한데 좀 응원 메시지 좀 보내주시면 안 돼요? 해가지고 녹음해 주셨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여행자 여러분. 원신에서 르비에트 한국어 음성을 맡고 있는 성우 곽윤상입니다. 네, 르비에트가 우리 여행자분들께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우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기쁘네요. 방송에 나와서 직접 인사드리지는 못했지만 오늘 도영이 방송에서도 르비에트가 많이 많이 나와주기를 저 역시 진심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블루클럽 구독자분들 또 우리 여행자분들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안녕. 호두 성원이 왔으니까 당연히 호두를 뽑아야죠. 먼저 전 우선은 지금 제가 100개밖에 안 돼. 요때 뽑았더라고 리니. 우선은 65 뽑을 더 가서 호두가 나오게 하고 남은 걸로 느비에트 나오게 한다는 미친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하지만 블루클럽 털을 믿기 때문에 아주 양아치죠? 안 죄송합니다. 자 호두야 나와줘. 이야. 자 35 스택 안 됐고요. 무지개가 안 떴. 색깔이 55 스택. 자 65 스택. 오 75 나왔어. 와 75 나왔어. 바로 추천해 주지. 치치가 왔어. 치치가 사랑해서 치치가 진짜 왔어요. 네, 뚝 늘어주면 돼요. 호두, 어? 예, 호두가 나왔습니다. 이건 나오는 거죠. 야, 몇 개야? 12연포. 아, 어떡하지? 오모나. 어?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진짜 뽑을게요. 이 중에 느베트가 나올까? 혹시 모르니까 윤상형님 음성을 잠깐 들을게요. 오늘 도영이 방송에서도 르비에트가 많이 많이 나와주기를 저 역시 진심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진짜요? 자 말했어. 반십! 르비에트! 나왔어 지금 나왔어 잠깐만. 2 3 4 5 어 은근 아잉쇼 6 7? 야 아직 안 나왔어 셋 중에 나와 지금 이제 곽윤상! 귀 아파서 미안해. 괜찮습니다. 저도 다음엔 목소리만 보낼까요? 이거 출연하는 것보다 이게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성남동은 리베트를 뽑았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1차 미션 성공! 호두야 사랑해.
오늘의 첫 번째 여행자분 용현님이시고요. 호두가 현재 3돌인데 있는 걸 다 써달래요. 느비에트 왜 안 뽑아요? 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느비에트가 풀돌입니다. 존경합니다. 와, 반사부터 시작합니다. 반사. 자, 호두 뽑자. 반 14. 자, 안 좋습니다. 소유주자. 반 34. 반 44. 옛날에 그 삐삐 칠 때 43은 사랑해 사랑했는데. 나도 삐삐 세대는 아니에요, 여러분. 오, 끝났다. 반 54, 반 54, 반 1004. 자, 이제 반 84. 이거 나온다고 보고 떡볶이가 무지개빛 같은 금빛이 있지. 치치가 나왔는데 이 뒤에 호두가 나올 수도 있어. 이렇게 안 나왔고요. 어, 치치야 사랑해. 호두가 네, 이거는 확정 지급이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얘기를 하면 되냐면 둘, 셋. 죄송합니다. 황러님. 자, 현재 재화 423 뽑 가능하고요. 어, 스택 0이래요. 그리고 느비에트 1돌과 전무. 이번엔 느비에트 뽑기입니다. 오, 없네요. 오. 어? 와우. 자, 느비에트가 많이 많이 남아주기를 저 역시 진심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자, 밈이다! 가자! 아, 이게 뭐나. 그렇죠, 느비에트가 한 번에 나왔어요. 예! 거기서! 느비에트가 많이 많이 나와주... 누워! 아, 뭐... 어, 이건 확찬이야. 자, 그러면 이제 영어의 선수가 어, 뽑기기로 볼게요. 어, 이거 뽑으셨네. 반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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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삼십, 반오십. 호이. 자, 떴고요. 이 호마의 지팡이. 아, 호두 성우님이 호 나오니까 호두 무기가 나왔어요. 92, 다시 도전한다. 갑니다. 호마가 또 나오는데요? 호마가 좋다니까 계속 나오는데. 아, 괜찮습니다. 영원히 선수 박장, 박장. 황라님, 감사합니다. 이슬범님, 자, 지금 네, 1돌이고요. 풀돌 5개를 뽑아달라고 하시는데 재화가 307입니다. 반 29에서 느비를 뽑아달래요. 오케이, 그럼 가자. 허언을 할 순 없고 4돌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3개. 방송하세요. 오늘 도영이 방송에서도 바랍니다! 나왔고요. 자, 이거 확정 있고 느비에트가 많이 많이 나와주기를 도영이 방송에서도 느비에트가 많이 많이 나와주기를 nope. 지금 하나 갔고요. 두 개 갔고요. 3돌 됐습니다. 다음 분 동선이님. 느비에트 명함과 호두 2돌. 현재 1돌이라고 합니다. 느비는 내가 잘 뽑는 것 같아. 많이 많이 나와주기를. 아, 누가 누군지가 중요하지. 느비에트가 많이 많이 나와주기를. 자, 호두 반씩부터 갑니다. 호두는 하나 뽑으면 끝이에요. 풀돌? 어? 얘 뭐야? 운명은 변화무쌍하니 일나비불이 내 길을 인도할지어다. 아, 시시한 녀석들 뿐이네. 차! 이걸로 운명은 정해졌다. 아, 뭐 하나 나왔어. 괜찮아. 어. 그쵸, 오! 하나 나왔죠. 자, 한 번 더 해달라고 하네요. 제가 한번 하고 그 다음부터 하루성을 갈게요. 자, 우리 아빠. 어? 어? 나온 거예요? 내 이름은 아스트로지스트 모나 메기스토스. 짜잔! 사실 속으신 거예요. 해동우대! 이제 3돌 했습니다. 루시드님, 반찬 1스택이니까 완전 쌩이네요. 느비는 명함을 원하셨고요. 호두는 가능하면 1돌까지. 오늘 도영이 방송에서도 느비에트가 많이 많이 나와주. 많이 많이 나와주. 오! 나왔어! 느비에트! 윤상영은 알까? 이 음성을 이렇게 활용했던 걸? 예, 합법입니다. 자, 이제 호두 성우님과 함께하는 호두 뽑기.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시 반시 반시. 나와도 굉장히 기분 좋은 거라. 반오시. 자, 어? 네, 이건 나온 거고요. 세계, 그리고 제가 당신의 바람대로 강해졌나요? 아, 진단장이 나왔습니다. 호두가 나왔고요. 시작부터 이제 하루 성우님이 하겠습니다. 쭉쭉쭉 가시죠. 확십, 아니 반십.
Nope. 반참. 반참. 반차식. 반호식. 반호식. 네, 반식식 안 돼. 네, 여기서 나와도 뭐. 당신. 세계. 그리고 제가 당신의 바람대로 강해졌나요? 자, 1돌 미션 성공! 성공! 안녕! 블루베리! 블루베리 분들과 여행자분들께 마지막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진짜 긴장을 많이 해서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고민하다가 나왔거든요. 제가 이런 방송 진짜 오랜만이라 뭔가 리액션도 선배님에 비해서 너무 미미한 리액션이어서 혹시라도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업된 텐션을 장착해와서 즐거운 방송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블루클럽 정말 앞으로도 계속 쭉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네. 네, 호두성과 하루성운인가 했던 원신 대리복귀 방송 오늘도 즐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주무세요. 잘자. 안녕.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 또 봐요.